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은행권이 예적금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몰리면서 머니무브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혜라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은행으로 시중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요? 네. 최근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말 기준 KB신한 등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652조 8,750억 원으로 전월 말과 비교해 20조 4,580억 원 급증했습니다. 이는 최근 3년 내 최대 증가폭입니다. 특히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이틀 만에 정기예금 잔액이 1조 6,500억 원 늘면서 26일 기준 잔액은 654조 7,8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제로금리 시대가 1년 8개월 만에 종료된 가운데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몰렸던 돈이 대거 은행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주식시장에서는 자금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증시 대기자금인 고객 예탁금은 지난달 말 66조 7,300억 원에서 지난 26일 64조 9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도 이달 11조 3,304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달과 비교해 4천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은행으로의 머니무브 현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까지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예적금 금리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가계대출 규제 강화, 미국의 테이퍼링,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국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은행으로의 자금 이동이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자산시장 내 변동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투자자들은 공격적인 투자보단 안전을 지향하며 쉬어가는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